전동 킥보드, 요즘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어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관련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 속으로 해서 짚어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학생 둘이서 엄청난 속도로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오토바이만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피했던 적이 있는데 나갈 때 킥보드가 갑자기 제 집 문 앞에 한 두세 대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나갈 때 진짜 불편함이 좀 있었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늘어나자 부산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정구는 이미 이용자가 많은 부산대학교 주변에 전용 주차구역 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어떤 헬멧의 규격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자전거 헬멧인지 오토바이 헬멧인지 이런 게 정해진 것도 없고 해서 뭐 헬멧 같은 걸 뭐 따로 비치해두거나 그런 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도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첫째는 이제 안전도가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속력을 좀 줄이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하지 보행자 다닌 데는 피했으면 될 수 있으면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사고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의 조성 아닐까요?